중국어 시험이 있는 날이에요. 오늘 볼 중국어 시험은 HSK 중국어 자격증 시험을 대비해서 볼 시험인데, 선생님께서 그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시험 문제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걸 보는 시험이에요.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스케줄 때문에 수업을 못 받았는데 보니까 제가 그새 또 까먹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중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복습도 할 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책으로 공부할 거예요.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 친구가 1단계 책이고요, 이 친구가 2단계 책입니다. 바로 가보죠. 请问这附近有超市吗？这附近没有超市，只有便利店。便利店在哪？ 듣기는 끝난 거죠? 이제 하면 되나? 我很喜欢这本书，他明天就要出去，他在医院工作是医生。 잠깐만요. 다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, 근데 쌤이 딱 예상하신 대로 두 개 틀렸어요. 저 주차라고 나왔어. 녹음에서. 자전거는 다르게 한다 하셨죠? 자전거가 뭐지? 지쳐. 응. 지쳐 해야 되니까 틀렸어. 진짜. 얘는 뭐였죠? 아들. 아. 在 대학. 대학. 아, 대학생. 응, 에서 도슈 공부한다.
이건 제가 두슈 저는 투슈관으로 들었어요. 그래서 얘가 공부하고 있길래 도서관에서 공부한 뉴얼 얼씨. 여러분 제가 심지어 여기다가 적어놓기까지 했어요.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. 너무 아쉬움이 많은 시험인 것 같아요. 제 조금이라도 집중해서 듣고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웠더라면 만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두 개나 틀렸습니다. 이왕 보여드리는 김에 약간 만점 맞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. 네, 너무 아쉽습니다. 그래도 제가 다른 언어의 흥미를 가지고 그 언어를 배우면서 자격증 딸 생각까지 한 제 자신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오늘 본 연습시험이 비록 1급이지만 저는 급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1급부터 차근차근히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 나아간다면 정말 제가 중국어를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고 중국어 자격증을 따는 모습을 꼭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!